얘들아 갈래 얘들아 나 내일 12시 정각에 네. 이 자리에 모입시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처음 저도 해보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축구에는 다 똑같은가 봐요. 야, 하루 종일 축구 얘기야. 진짜 너 나랑 축구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한번 대망실 줘야. 내가 너 때문에 축구를 후회한다. 아무리 그거 뭐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자존심 문제. 심지어 이기려고 그랬어. 조심이야? 리스크? 아 이건 이겨야 되겠구나. 노우진 팀과 안정환 선수 팀인데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솟아올랐던 것 같아요. 네. 아 아까 연습하는 거 봤는데 와 이분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네. 운동화도 안 신고. 그냥 이제 즐기자가 아니라 약간 이기자. 정원 형님 팀을 어떻게? 팀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도 형은 또,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형이 지은이랑 같은 팀을 하시고요. 저희 팀이 같은 팀을 하시고 운동장이 좀 작으니까 6대 6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6대 6 정도면 딱 좋겠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차는 걸 좀 어느 정도 봤거든요. 드래프트를 한 명씩 해가지고 네 명을 지금 갈발바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한 명씩 뽑을게요. 아 우선 지명권 주세요. 형님 그 이탈리아 골든골 무슨? 아 이거 너네 한 명, 우리 한 명. 그래 한 명씩 한 명씩. 먼저 우선권.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저희 먼저 가요? 진짜 저는 좀 맨발 욕심 납니다. 나도 맨발 욕심 납니다. 마이 마이 팀. 아 아워 팀. 아워 팀. 아워 팀. 예, 아, 닭뼈도 좀 끝났는데. 그리고 몸매가 오케이. 아, 좋아. 아, 왔지. 보죠. 10분, 10분? 너무 긴가요? 7분, 7분. 7분, 7분. 7분, 7분. 오케이, 그럼 7분 정확히 재주십시오. 네. 7분, 7분. 네, 전후반 7분.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어차피 축구도 승부니까 네. 승자한테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승리한 팀은 진 팀에게 오늘 저녁 거리를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진 팀이 음식을 해서 이긴 팀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다. 니가 안 먹고 싶어. 에이, 여기. 이기시면 되잖아요. 이기시면. 그러니까 니가 한 거 안 먹고 싶다고. 형이 이기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니가 한 거 안 먹고 싶다고. 아, 그럼 지시겠다는 얘기 같아. 그런 얘기지. 자신 없으세요, 형님? 자신 없으세요, 형님? 전 형이 해주시는 거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10분 뒤에 바로 게임 시작하고요. 그 전에 저희 팀워크 좀 다지고 저희끼리 좀 패스 좀 하고 작전을. 네, 작전을 좀 하겠습니다.